일반 프로그래머가 블로그 글쓰기, 삭제 등 사용자부터 관리자 단까지 모두 하드코딩했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적어도 여러 날이 걸립니다. 그런데 챗GPT에게 시켜보니 반나절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래머 동료 직원 한두 명과 공동 작업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느껴집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저는 감독관 역할을 주로 수행했고 일은 챗GPT에게 시켰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챗GPT에게 어떤 식으로 일을 시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가 일을 잘 시키려면 관리자 역시 그 일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만들 기능은 블로그에 글을 쓰고 이를 리스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색 기능도 원활해야 합니다. 글이 몇천 건, 몇만 건 쌓였을 때 재빨리 원하는 글이 검색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글 저장 시에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대용량의 글을 저장하고 수정, 삭제하며 조회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료이고 자료도 많은 관련 자료도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블로그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파이썬과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진행에 앞서 현재까지 작업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앞서 무료 템플릿을 설치하고 내용을 편집한 후 미드저니 AI로 이미지를 만들어 교체해서 블로그 디자인을 완성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정확히는 파이썬의 플라스크 웹서버로 그 내용을 웹에 올렸죠. 말이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몇 줄 안 되는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블로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챗GPT와 함께하는 코딩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관리자 HTML 템플릿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로 코드가 생성됩니다. 확인해보면 요약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는 코드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내용으로 파일을 만들고요. 알려준 코드로 HTML 파일을 만들고 보니 CSS 파일 링크가 보입니다. 이것 역시 챗GPT에게 부탁하면 만들어줍니다. 저는 단지 그 내용을 복사해서 파일로 저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작업한 내용을 브라우저로 보면 잘 나오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저는 단지 오케스트라의 연주자처럼 지휘만 했고 실제 일은 챗GPT가 하였습니다. 몇백 줄의 코드를 작성하였는데 직접 짜게 되었을 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걸리지만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간편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포스팅을 표로 관리하기 위해서 챗GPT에게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HTML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면 깔끔한 HTML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프로그래머가 보기에도 덧붙여 작업하기 좋은 그런 코드입니다. 그 외에 글쓰기 버튼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해봤고요. 그럼 기존 코드에 걸맞는 버튼을 만들어 주더군요. 기본적으로 챗GPT는 이전의 대화를 어느 정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맞는 코드를 생성해줘요. 아주 편한 거죠. 세부적인 부탁도 꽤 알아듣습니다. 글쓰기 버튼 클릭 시 div 팝업 띄우고 그 팝업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면 그에 맞는 코드도 생성해줍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은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멈춥니다. 그럴 경우 계속해줘 라고 하면 뒤이어 계속 생성해줍니다. 챗GPT로 코딩하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확한 코드가 아니라면 뒷작업이 많아서 번거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코드를 잘 알려줍니다. 좋기도 해요. 그런데 찝찝하기도 합니다. 왠지 밥그릇 뺏기는 기분이 듭니다. 글쓰기 팝업 잘 뜨죠? 이번에는 난이도 있는 작업을 부탁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를 웹 에디터로 바꿔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이번 역시 잘 알려주고요. 그런데 프로렐러라는 생소한 에디터네요. 사용법도 물어보고요. 혹시 유료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개인이나 비상업적 용도로는 무료이고 상업적 용도라면 유료라고 알려줍니다. 만약 원하는 다른 에디터가 있다면 요청해보세요. 알려줄 것 같습니다. 에디터 적용해보면 꽤 예쁩니다. 선택한 글자를 굵게 바꿀 수 있고요. 이탈릭체도 가능합니다. 이미지도 다룰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웹 에디터가 갖추어야 할 기능들을 잘 구비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만들기 세 번째 영상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변호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ChatGPT가 우리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기술이 변화할 때 우리도 당연히 변화해야겠죠. 아울러 이 프로그래머란 직업이 사라지진 않을까라고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 AI는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통해 습득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걸 데이터 없이 학습할 순 없죠. 그래서 분명 프로그래머가 필요합니다. 혹 가까운 미래에 직접 코딩하지 않는 프로그래머가 많아진다면 AI의 성능은 대폭 하락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프로그래머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한편 프로그래머란 직업이 AI에 잠식당한다고 가정하면 다른 지식 기업은 더 쉽게 잠식당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은 블로그 만들기 번외편이었고요. 일부 내용이 나왔는데 더 편집해서 블로그 만들기 세 번째 영상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